두 번째 전해드릴 곡은요, 유진아 씨가 부르신 곡인 것 같아요. 최진세 셋째 딸이라는 노래 전해드려 볼게요. 예전에는 누구누구네 집 아들, 누구누구네 집딸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받으시는 것처럼 뭔가 인증이 된 결격 사유 별로 없는 그런 뭐 종갓집, 뭐 어디 교수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요.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엄마들끼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야 우리 아들하고 니네 딸하고 나중에 결혼시키자 뭐 이런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. 여러분들은 연애 결혼하셨습니까? 결혼 중매 결혼 하셨습니까?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온 소중한 편지를 오는 족족 다 찢어버리셨던 네,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던 적 있으세요? 중매로 결혼해서도 잘 사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본인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면서 더 좋아지고 살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커플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.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18개월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보통 한 18개월 살다가 또 18개월 헤어져 지냈다가 또 18개월 만났다가 그러면 어떨까요? 좀 그런가요? 최진사댁 셋째 딸이 노래 처음 불러보는데요. 잘 될까 모르겠네요. 이 노래 뭐 어렸을 때 응원가로도 많이들 쓰셔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? 최진사댁 셋째 딸 전해드릴게요. 예쁜 섹시 어른이 멋스레란 놈도 방금
있어 한